안녕하세요. 엑소웍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또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이 3차 지진이 또 났습니다. 5월 1일 오후 3시 58분경에 죄송합니다. 미야기현에서 앞바다에서 3.8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0km이고요. 이렇게 계속 지진이 발생이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금 5월 1일 3시 58분경에 미야기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또 났네요. 이러면 정말 10시 6분에도 또 났습니다. 지금 3.5의 지진이에요. 그럼 이게 4차 지진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10시 6분에 또 미야기현에서 3.5의 지진이 또 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5월 1일 3시 오후 3시 58분경에 지진이 났고요. 저기 이게 3차죠. 그 다음에 4차가 또 났습니다. 저녁 10시 6분에 3.5. 미야기현에 이렇게 지진 난 거를 이제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도호쿠 지역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도호쿠 지역의 과거의 지진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항상 지진이라는 것은 반복성과 지진 도미노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이 미야기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와때, 미야기, 후쿠시마 이세 군데 지역을 꼭 같이 봐야 됩니다. 또 오늘 저기 이와때에서도 지진이 났었죠. 그 바로 그 미야기 위에 있는 곳이요. 그러면은 과거 2013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뉴질랜드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남태평양, 그러니까 지금 일본 이 도호쿠 지진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 방송을 또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일본의 지진은 세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의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그 뉴질랜드 지스본 케르마데 뭐 피가 피지 통가 바누아투 뉴칼레도니아 로얄티 그다음에 솔로몬 사모알 파피아뉴기니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완 재팬 이 라인이 있고요. 이럴 때 대진이 나고 이럴 때 강진이 납니다. 그다음에 북마리아나 마리아나 오가사와라 화산섬 이오지마 이즈제도 요 라인이 움직일 때또 대지진이 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라인은 이 쿠릴열도 캄차카반도와 쿠릴열도가 움직일 때 홋카이도나 이 밑에 혼슈를 치면서 아오모리 쪽을 치면서 지진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 알류산 열도, 알래스카, 남미, 중미, 그다음에 그 미국 대륙의 그샌 안드레아스 단층, 캘리포니아라든지 워싱턴, 그 시애틀 쪽을 치면서 오리건도 역시 포함이 되고 치면서 네바다도 포함이 됩니다. 치면서 알류산 열도, 알래스카를 거쳐서 알류산 열도를 거치는 요 라인이 움직일 때가 또 일본의 대지진이 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네 군데의 라인을 봐야 됩니다. 우선은. 그리고 이건 정말로 특이한 경우인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지금 말씀드린 건 항상 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스터디한 제 분석 자료일 뿐이지 학계에서 인정이 된다든지 제가 이거를 뭐 어디에 논문을 내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세요. 다섯 번째 라인이 또 뭐가 있냐면, 왜 이런 말씀을 학교에서 전혀 인정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칠리아, 정말 유럽의 시칠리아라든지, 시암의 그 에트나 화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북스마트라 섬의 3월 2일 날 신화봉 화산이 터지면서 그 영향을 준다. 그때 오전 11시였죠? 인도네시아는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가 인정하는데,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거기 그 섬의 에트나라든지 중국의 지진, 때로는 터키라든지 그리스 이런 곳의 지진들도 이후에 그 지진 일본 지진과의 연관성들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 브레고리에 속하고 전혀 다른 조산대에 속한 것과 왜 연관성을 가지는지는 저도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대지진은 보면은 이 뉴질랜드를 출발한 대만을 통해서 치는 첫 번째 요거 1번이 되겠고, 그다음에 북마리아나 마리아나 본인 이즈를 통과한 두 번째, 그다음에 요 캄차카 쿠릴열도를 통하는 세 번째, 그다음에 그 남미 중미 그 샌안드레아스 등지 미국의, 그다음에 알리산 열대 알래스카를 치는 네 번째, 그리고 여기 지금 유럽이라든지 다른 기타 지역을 치는 다섯 번째, 요 다섯 군데를 다 총괄해서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13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3년도에 일본의 지진을 보는 이유는 2013년도의 지진의 양상과 요 며칠 사이 최근에 일본의 도호쿠 지방의 기타 도호쿠와 미나미 도호쿠 둘다 포함을 해서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보시면 여기 이바라키 하사키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역시 이틀 전인가 이바라키 나고 지금 2021년도 역시 2021년도의 지진을 보면은 지금 이바라키에서 난 다음에 이와떼에서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지금 미야기에서 강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바라키에서 지진이 나고서 이와떼에서 지진이 난 다음에 미야기에서 강진이 났습니다. 2021년도 지금 며칠 사이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2013년도 역시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먼저 이바라키현에서 지진이 났고 현재 얘기 말씀드리는 건 최근에 이와떼에서 지진이 나고서 미야기현에서 강진이 지금 났고 계속 지금 강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의 지진의 반복성, 이러한 양상의 지진의 반복성이 2013년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2013년도를 보시면은 이바라키현 하사키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이바라키. 그 나서 5.6 강진입니다. 통가, 이 바누아투 라인이 최근에 통가에서 6.5, 6.4 마찬가지죠. 남태평양 말씀드리는 건 통가. 그 다음에 북마리아나 역시 최근에 마찬가지. 지금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남태평양의 뉴질랜드 특히 통가와 이 북마리아나 이쪽 오세 그 보닌 아일랜드 쪽에서 지나가지고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경계를 하면서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와중에 지금 북마리안에서 6.8 지금 말씀드렸죠. 일본의 지진의 양상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북마리아나 보닌 아일랜드 화산섬 이오지마 이즈제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친하게 말씀드렸 다음에 뉴질랜드를 통과해서 통가 솔로몬 사모아, 뉴칼레도니아, 로얄지 이렇게 친다고 그랬죠. 이게 마찬가지는 최근에 통가에서 6.5, 6.4 똑같습니다. 지금 북마리아도 마찬가지. 최근하고 굉장히 유사성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의 그 유사성을 보이면서 2013년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여기를 보시면은 북마리아나 또 났죠. 여기 스마트라, 인도네시아의 스마트라입니다. 북스마트라. 그러니까 역시 이게 지금 이 스마트라가 북스마트라 뭐가 또왜 중요하냐면 북스마트라에서 3월 2일 날
그 시나봉 화산이 폭발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북스마트라 말씀드렸죠. 파피아에서 Y자 곡선을 그리는 인도네시아가 지금 움직인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 파피아 뉴기니 여기 보시면 파피아 뉴기니 5.7. 최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럼 솔로몬 역시 그 솔로몬 제도에서 지나죠. 말씀드렸죠. 이게 저기 그 뉴칼레도니아 로얄티 솔로몬 파피아뉴기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완 재팬 이런 식.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남미에 후쿠시마 남미에서 6.0의 지진이 났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결국에는 도호쿠 미나미 도호쿠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미나미 도호쿠를 치고 있죠. 통가 7.4 계속 최근하고 비슷. 최근에 통가 계속 6.5 이상 나오죠. 또 통가 6.3 강진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강진. 그다음에 대만 최근 똑같죠. 대만에서 지금 6.2가 났고요. 거의 유사성을 가지면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일랜드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 크리스마스 아일랜드 역시 그 일본의 지진이 날때 크리스마스 아일랜드에서의 지진이 양상을 항상 보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일랜드, 크리스마스 제도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계속해가지고 역시 그러니까 기존의 또 뉴질랜드에서 케르마덱에서 한번더 쳤죠. 6.0. 뉴질랜드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서서히 뉴질랜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시면은 화롄, 대만, 그다음 인도네시아 6.1 계속해서 지금 브레고리가 움직이고 지금 최근하고 마찬가지 또 통가 인도네시아 움직이다가 파피아에서 지금 7.3 또 파피아에서 6.6 이게 재팬을 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다가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거에 나옵니다. 뉴질랜드에서 6.5를 칩니다. 7월 21일. 그리고 나서 또 뉴질랜드 8월 16일 6.5. 그 다음에 또 뉴질랜드 5.9. 그 다음에 또5.9 치고 나서 보시면 이제 드디어 재팬을 갑니다. 재팬을 보시죠. 이즈 제도. 얼마 전에도 이즈 제도였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즈가 왜 중요하냐면은 일본을 칠때 최마지막 코스가 이즈입니다. 최근에도 이즈 5, 그래서 제가 도쿄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즈 제도는 마지막이라는 거죠. 일본 열도를 본토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의 마지막 코스가 이즈입니다. 이즈 제도를 치고 나서 이제 일본에 상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즈 제도의 지진을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즈 제도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이즈 제도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오사카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나가노 보이시고요. 도쿄. 이즈 제도에 상륙을 한 다음에는 이제 바로 본토로 상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양상을 지금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호쿠로 지진이 나게 됩니다. 저희가 보려고 했던 도호쿠. 필리핀도 역시 7.1 이렇게 브레고리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브레고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파피아 뉴기니 또 나오죠. 6.8 통과하죠. 그다음에 도호쿠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던 건 요겁니다. 도호쿠 7.1 지진이 났습니다. 이 도호쿠의 7.1 지진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이 도호쿠의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 지금 최근에 지진의 양상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무슨 뭐 학계에서 인정되고 전혀 그냥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흘리십시오. 이 도호쿠의 지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미야기현에서 저희가 6.8이 났죠. 그다음에 계속해가지고 미야기현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죠. 이 도호쿠의 지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판단해 볼수 있는 것은 지금 위치를 봤을 때는 이 미나미 도호쿠로 보입니다. 기타 도호쿠가 아니고요. 미나미 도호쿠, 결국 미나미 도호쿠.
미나미 도호쿠가 어디예요? 결국에는 후쿠시마하고 미야기 얘기하는 겁니다. 후쿠시마하고 미야기. 후쿠시마와 미야기. 이 후쿠시마와 결국은 이 미야기에 큰 지진이 날 수가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미야기에서 계속 지진이 4차까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7.1 정도의 강진이 한번 더, 이번엔 6.8이었죠. 미야기현, 그러니까 미나미 도호쿠, 기타 도호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와떼라든지 아키타, 뭐 아오모리 요쪽 얘기하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나미 도호쿠에서 지진이 날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야기나 후쿠시마 그쪽에서 지진이 날것 같다. 물론 기타 도호쿠에서도 지진이 날 수는 있어요. 추가적으로 뭐 그게 안 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타 도호쿠 지역인 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타 도호쿠라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은 기타 도호쿠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뭐 아오모리라든지 아니면 아키타라든지 이와떼라든지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지역에서는 보다는 제가 생각한 물론 어제 그 이와떼 나긴 났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미나미 도호쿠에서 날것 같다. 그래서 이 후쿠시마나 미야기, 후쿠시마나 이 미야기 쪽에서 지진이 날 확률이 높다. 아, 후쿠시마일 수도 있습니다. 미야기일 수도 있고요. 최근 2021년에 그 5월 1일 현재 지진 상황은 매우 이런 영상을 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나미 도호쿠 지역에 사시는 일본인 분들, 미나미 도호쿠에 사시는 일본인 분들, 그러니까 그 미야기현과 후쿠시마 현에 사시는 일본인 분들은 7점대의 강진이 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해상에서 날 경우라면 2013년처럼 괜찮지만 최근에 일본의 지진의 양상은 내륙에서의 지진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따라서 정말로 이제까지의 양상하고는 전혀 다른 내륙에서의 강진이 만약에 지금 이 2013년 10월 26일과 같은 이런 지진이 난다면 엄청난 피해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피해가 올 수가 있다. 미나미 도호쿠, 그러니까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 이두군 이와떼현이라든지 아오모리, 아키타 이쪽 기타 도호쿠 쪽보다는 저는 이 미나미 도호쿠인 미야기현과 후쿠시마 이쪽에서 날것 같다라는 거죠. 이쪽이 날것 같습니다. 야마가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능성은 물론 야마가타는 우리가 다시 추가적인 어떠한 아키타라든지 아오모리와 함께 묶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미나미간도의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의 기존의 뉴질랜드와 통가 마누아투라든지 남태평양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피아를 보고서 지금 다 솔로몬 제도를 다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봤을 때아근 시일 내에 가까운 시일 내에 미야기현과 후쿠시마에 지진 날 수가 7점대에 지진 날 수가 있는데 그 강도가 더셀 수가 있다라는 거. 왜냐면은 2021년과 2013년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요. 지진의 양상과 반복성은 똑같을지라도 지진의 양상과 반복성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역시 지금 이 2013년, 2021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3월 11일에는 9.1의 강한 강진이 도호쿠 지방을 쳤듯이 미나미 도호쿠를 쳤듯이 이 똑같은 미나미 도호쿠에 후쿠시마를 친다 하더라도 2021년, 2011년, 2013년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강도가 2011년에는 9.1이 났고요. 2013년에는 지금 7.1이 났지만 2021년에는 얼마가 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8점대가 날수 있고 9점대가 날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운 좋게도 뭐운 좋다는 것보다는 아이 말은 제가 죄송합니다. 운 좋은 게 아니라요. 6점대가 날수 있습니다. 6.8이 정도가 나오면은 다행인 거죠. 다행인 겁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게 9점대라든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지진은
저도 그냥 예측, 뭐 예측보다는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할 뿐입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은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십시오. 이건 전혀 뭐 어떠한 뭐제 개인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겁니다. 시청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는 감사드립니다.